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오수가 지금 현재 남만 도래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오수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오수, 남만 도래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백한영 남만 도래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무엇이냐? 아직 카리브 밖에 뚫려지 않아서 보스턴까지 밖에 못 가는 분들을 위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스턴 도래. 자, 보스턴 도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까지만 뚫으시면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한번 찍으면 나오거든요. 북미 동해안 여기 꼭대기 쪽에 보시면은 보스턴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오시면은 남만 도래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싸게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사가다 파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복분자라던가 양주방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할 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왜 이제 나왔냐면은, 택시를 타려다가 왜 나왔냐면은, 방금 대기 시간이 10분 이상이잖아요.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유튜브에 불편러분들이 빽 하세요. 네, 유튜브 불편러분들이 빽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영상이 이유 없이 길어지면 안 돼요. 뭐 영상이 길어질 땐 길어지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뭐 말해줄 게 많아가지고 영상이 길어진다던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악플을 몇 개 받아서 그래. 지금 제가 다 지워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눈 상하지 말라고 다 지워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가끔 이제 유튜브에 악플이 달립니다. 그 악플들은 제가 직접 지워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지 악플 많이 달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싫어할 거면 영상 보지 말든가. 왜 영상 보고 나서 욕을 해. 아, 이해가 안 돼. 싫어할 거면 보질 말든가. 왜 보고 나서 욕하는 거야. 참고로 악플이 아닌 피드백은 잘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바로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냐, 아니 영상 편집도 안 하고 영상만 드립다 찍으면은 아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상만 드립다 찍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당신이 편집해 줄 거 아님 조용해. 님이 편집해 줄 거 아님 조용하세요. 뭐야, 준비 끝나고 왔어요? 원래 택시 타기로 했거든요, 이 사람. 초보 유저인 엘레이나 아나님을 도와드리는 컨텐츠 정말 좋아해요. 그런 컨텐츠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가세요. 천천히 갈게요. 아, 시간은 뭐 3시간이나 남았는데 뭐.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아무 이유 없이 영상이 길어지는 건 나도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영상에 그 확대면 몰라도
자, 어쨌든 저쨌든 자, 보스턴 돌이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성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카리브 해역이 자동으로 뚫릴 거예요. 이 카리브 해역이 자동으로 뚫리면 그때부터 이제 보스턴으로 무조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브 해역을 뚫고 그 다음 보스턴에 가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신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딱 이 정도에서 명성만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바로 보스턴으로 갔거든요. 그러더니 되더라고요. 네. 해보니 되더라. 카리브만 뚫으면 갈 수 있다더라.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북대서양이죠? 자, 해적이 졸라 많네요. 해적이 열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거는 그거네요. 뭐더라? 그 모험교관 해적. 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조심조심 해야겠죠. 확실히 우수라 그런지 사람이 많습니다. 해적이 많네요. 자, 참고로 보스턴 도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가가 그래도 이제 남만 도래보다 비쌉니다. 남만 도래는 직접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싸요. 아, 싸요. 근데 보스턴 도래는 그 기차 열차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예. 돈이 약간 좀 들어요. 기본 원가는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싸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하나 제쳤어요. 그러면은 나는 폴섭으로 갈게요. 이 캐릭터로는 해적을 제칠 수 없기 때문에.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해적이 많은 데보다는 적은 데로 갈게요. 그리고 현재 지금 헬섭이 남만도래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폴섭 시세 한번 보자고. 여긴 해적이 몇이나 있으려나. 자, 폴섭은 해적 없네요. K덕? 아니, 그건 상관없어. 영상 촬영 아니었으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영상 촬영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자, 참고로 보통 이 정도 시간 걸립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배를 바꾸긴 했는데 개상롱스예요. 노강 개상롱스입니다. 심지어 돛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돛 이거 되게 아득바득해서 산 거야. 이제 슬슬 편집 기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워야지. 배워야지. 근데 솔직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어. 막막해.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막막해. 그러니까 뭔가 기초 용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이 대부분이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올려놔가지고 용어도 모르겠고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는 다 할 줄 아시죠? 이런 느낌이야 다. 편집기 무료 배포 중이라고? 어디? 어떤 거? 어느 거 어느 거? 파워 디렉터 12? 언제까지예요 이거? 평생 무료 배포야? 사노트로 6매프로 갔다가는 왼종에 걸릴 것 같은데? 국비로 무료 수강 같은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들어봐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다. 앞으로 내 영상 편집을 하게 된다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느려질 겁니다. 편집하는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옛날에 몇 번 해봤었긴 했어. 되게 어색하게 했지만 영상 편집을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채팅방이 왜 안 나와? 잘할 수 있겠지? 솔직히 보는 사람이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긴 한데 아, 내가 편집했을 때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무료 배포한다고 하니까 무료 배포하는 거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야겠죠. 이제 막상 만들었는데 한량님 차라리 편집 안 한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울 거다. 어, 한량님 차라리 편집을 안 한 게 나은 거 같아요. 그럼 나 운다 진짜.
하면서 드는 거죠. 하영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시간 단축이라고요. 아마 편집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풀 버전 영상을 아예 안 올릴 거예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봐. 왜냐면은 풀버전은 아마 생방의 전유물이 될 겁니다. 트위치 재방송은 제가 삭제해요. 트위치 재방송은 제가 삭제를 합니다.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삭제를 해요. 계속. 쭉쭉쭉쭉. 자, 지금 현재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는 걸려요, 보통. 배고파서 호떡이나 먹어야겠다. 이야, 졸라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아, 나도 호떡 좋아하는데. 아, 맛있겠다, 호떡. 아. 참고로 유튜브에 가면은 옛날에 편집했던 거 하나 있어요. 옛날에 편집했던 거 있어. 처음으로 편집해본 영상이지. 야,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가 있어도 한 세월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오수 시세 바뀐 거 있나요? 자, 지금 오수 시세 바뀐 거 있나요? 한참 걸린다 진짜. 갑자기 다들 방송을 겁나 키고 있네. 다음부터 같이 하자고요.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세 확인하신 분 없나요?
어우, 보스턴이 보인다. 보스턴? 브리튼이 보인다. 브리튼. 일단 플리머스가 가격이 괜찮다고 하니까 플리머스 가볼게요. 106화? 오케이. 106화? 106화이라는 듯. 자, 20분 정도 걸렸네요. 예. 한 번 무역하는데 20분. 그니까 왕복 한 40분쯤 되겠네.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왕복 50분 잡고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복 50분 한참 걸리네요. 그래도 육매 가는 것보단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육매 갔다 오는데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릴 수도 있고. 기차 적재가 모자라. 기차의 적재가 모자랄 때는 보스턴에서 남은 양을 채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득이거든. 부관상점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만 처음 해보는데 대항을 끌 수가 없네요. 그게 나만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나만 노래입니다. 처음 해보는데 끌 수가 없는. 너무 좋아서. 자, 할 때 4배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보스턴 가다가 해저한테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리스본에서 택시를 구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택시 하나 둘쯤은 있을 거야 아마.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낙을 얻으러 갑시다. 낙낙. 신고하지 그랬어. 하면 되지. 자, 남돌이네요. 자, 여기서 옷 팔겠습니다. 1600. 와우. 와우.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원클도 1600 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벌어봤습니다. 초보자도 돈 벌 수
있어요. 남만돌의 갓갓도래입니다. 여러분 남만돌에 동안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배 사고 이제 뭐 장비 사고 얼마나 좋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도래였습니다.